더 라이브 유스케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더 라이브 유스케어는 유스케어 금화토리에서 있었던 공연의 실황을 방송으로 제작해 보내드리고 또 앞으로 열릴 예정인 유스케어 금화토리에서의 공연, 전시 이런 다양한 소식을 미리 또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라이브 유스케어의 아나운서 양종아입니다. 공연 전시가 참 많았던 지난 연말 시즌 유스케어 문화관 금화토리에서 바리톤 방대진 독창회가 있었습니다. 성악가 방대진은 서울대학교와 파리 국립음악원을 졸업, 파리 국립오페라단을 거쳐서 현재는 전남대학교 음악교육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창회를 준비하면서 시의 단어와 또 화성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내는 깊은 심상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국어 번역 작업에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첫 곡은 프랑스 가곡인 앙리 듀파르크의 작품들인데요. 앙리 듀파르크는 결백증에 가까운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500여 곡의 가곡 가운데서 고작 17곡만 남겨놓고 전부 그냥 폐기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아까워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이 17곡의 가곡들은 작곡가 자신에 의해서 수차례 작업을 거쳐 세상에 내놓은 곡들로 이 다수의 프랑스 가곡이 그렇듯 듀파르크의 가곡들 역시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에 특히 몽환적이면서 감정선이 격정적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앙리 듀파르크의 프랑스 예술가곡 한숨 피들레 이렇게 두 곡을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바리톤 방대진입니다.
앙리 디파르크의 가곡입니다. 한숨과 피딜레 두 곡을 유스케 문화관 금화토리에서 독창회를 가진 바리톤 방대진의 음성으로 들어보셨습니다. 지금 봄 얘기를 꺼내면 조금 이른감이 있을까요? 그래도 곧 그리 춥지 않은 이른 봄이 올 듯해요. 서서히 봄이 돼가는 시즌에는 공연들도 이제 기지개를 본격적으로 켜는데요. 스퀘어 금화톨에서 마련될 올봄 공연들도 기대가 되고요. 작년에 이맘때, 그러니까 봄 시즌에 유스케 문화관 금화톨에서 열렸던 공연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었어요. 앙상블 메를리아나 연주거든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아 있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은 마음에 음악을 준비해 봤습니다. 앙상블 베를리아나, 바이올리니스트 요시아키 시바타와 김도연. 두 사람 모두 독일 베를린 국립예술대를 졸업. 현재 요시아키 시바타는 독일 베를린에서 악장 겸 예술감독으로, 또 김도연은 아르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이요, 독일의 음악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루이 슈퍼의 두 대의 바이올린 이중주 작품 번호 67 1악장입니다. 베토벤과 동시대 음악 활동을 했던 루이 슈퍼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가 있다면, 독일에는 루이 슈퍼가 있다고 할 만큼 베토벤과 동시대 최고의 음악 활동을 하면서 이 바이올린 연주에 있어서나 지휘에 있어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독일의 음악가입니다. 자, 루이 슈퍼의 두 대의 바이올린 이중주 작품 번호 67 1악장을 유스케 문화관 금화토리에서 공연한 앙상블 베를리아나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앙상블 베를리아나 연주였습니다. 루이 슈퍼의 바이올린 이중주 작품 번호 67 1악장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자, 올해도 2월 23일 요스케어 금화돌에서 앙상블 베를리아나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고요. 2월 23일 토요일이네요. 주말 기억해 주세요.
최근 유스케어를 주말에 이렇게 찾았는데 매표소 대합실 앞에서 큰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죠. 외국에서 온 연주자들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데 레게 머리에 그것도 맨발 차림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뒤에 놓인 배낭을 보니까 분명 어딘가로 여행 중인 히피족 같은 굉장히 자유로운 분들처럼 보였어요. 부럽기도 하고 무척 신이 난듯 공연 도중에 껑충 막 뛰어오르기도 하고 발을 구르면서 굉장히 이국적인 음악을 들려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같이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 언감생심. 많은 분들이 그런 자유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즐겨 하시더라고요. 유스케어 1층 택시가 그 전시되어 있는 역사관이라던가 매표소도 그렇고요. 야외 광장, 대합실, 유스케어 곳곳에서 최근 버스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국내 버스킹족들이 유스케어를 찾았다면 최근에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멋스럽게 흥을 펼칠 수 있는 유스케어 버스킹 공연에 관심 있으시면 062 공주번호입니다. 360-8431로 전화 주세요. 유스케어 문화관 곳곳에서의 버스킹 공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버스킹은 유스케어에서. 자, 이 시간 마지막 곡으로는 1월 10일 주말에 있었던 KBS 광주 어린이 합창단의 정기 연주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밝은 음성으로 들려준 신익수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준비했거든요. 한 주도 활짝 웃는 얼굴로 보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라이브 유스케어의 아나운서 양종화였습니다.